안녕하세요. 엑소호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20일 오전 5시 27분경에 이와떼현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지금 아오모리 현까지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도호쿠 지역에서 지진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지진을 볼 때에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진의 규모보다는 지진의 어떤 패턴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패턴을 봤을 때 지금 현재의 패턴이 현재 양상이 굉장히 이 도호쿠 쪽으로 계속해서 지진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진이 도호쿠 쪽으로 몰릴 때에는 전 세계의 지진의 상황이 어떻게 지진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과거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지진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잠깐 지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최근의 영향 사항은 어떤지 그런 영향을 받은 것들도 파악을 해야겠고요. 보셨을 때이 이와떼현에서 오늘 지진이 났죠. 계속 도호쿠 쪽입니다. 아오모리현에도 좀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어제는 세 번의 지진이 있었어요. 5월 19일 날 먼저 1차 지진을 보면은요. 오전 2시 27분경에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두 번째 지진 역시 이 지진은 이제 그 이와떼현에서 저녁 7시 21분경에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진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저녁 8시 54분경에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진만 보더라도 먼저 이다 도호쿠입니다. 이 미나미 도호쿠의 미야기현 그리고 이와떼, 그리고 후쿠시마, 그리고 오늘 또 이와떼현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이렇게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도호쿠 지역에서의 지진, 지금 보시면 우리가 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일본은 이 원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와떼고 여기가 이제 미야기 후쿠시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세 군데의 지역이 굉장히 지금 현재 지진이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또한 포함을 해서 지금 원전이 이제 이 후쿠시마 쪽에 원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또한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 아오모리에 이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호쿠 이와떼의 지진 역시 이 지금 이 아오모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가 표시가 되듯이 아오모리의 원전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 아오모리 이와떼에 이 정도 위치에서 뭐 강진이 났다 하더라도 이 강진일 경우에는 또 7점대 넘게 이 아오모리의 이 로카쇼무라 원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 원전 자체가 일본이 전 지역으로 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특정 활성 단층에서의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 쓰촨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이제 그 다섯 가지 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시장 티벳, 윈난성, 스촨성, 칭하이성 다섯 개 대부분이 지역이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미국은 뭐샌 안드레아스 단층에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그 위쪽에 조금 뭐 오리곤이라든지 옆에 네바다 뭐 그런 지역, 그다음에 몬태나라든지 뭐 이런 아이다호라든지 옐로스톤 쪽, 그다음에 뭐 텍사스라든지 뭐 뉴멕시코 아니 오클라호마 거의 캔자스 정해져 있죠.
활성 단층이라든지 인위적인 지진, 여기 셰일가스 얘기한 거의.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일본의 전 지역으로 해서 전역에서 지진이 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을 조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과거의 지진 양상과는 전혀 달리 일본 전체가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느 한 지역의 활성 단층만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지진의 양상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내무로, 일본의 최동단인 이 내무로와 그 다음에 최서단이 이 요나쿠니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 난세이 제도에 따라서 지금 일본은 일본 전역입니다. 일본 전역이에요.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해서 조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 침몰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일본의 그 너무나 많은 활성 단층들이 계속해서 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화산들이 워낙 많이 존재하면서 활화산들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현재 2021년 5월 20일 현재 전 세계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진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의 지진 상황이거든요. 봤을 때 특이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그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에서 6.7 5월 19일입니다. 어제죠. 요 지진이 좀 눈여겨보이고 그 다음에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역시 오늘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전 2시 54분에 3.6, 30, 여기 36 저기 초에 5.1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계속 지금 지진 나고 있죠. 5월 20일, 19일, 그 다음에 이 페루 쪽으로 해서 남미 쪽으로 계속 지진 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바누아투라든지 지금 뭐 뉴질랜드 이쪽에서 지진 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 캘마덱 이쪽도 지금 눈여겨봤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한번 이쪽을 한번 눈여겨봤어요. 어디냐면은 사우스 이스트 인디안 리즈 5월 20일 오늘 오전 1시 8분 27초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고요. 항상 말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연구 분석일 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는 저의 개인적인 연구의 내용이지 어떤 지질 학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입니다. 사우스 이스트 인디안 리즈에서 5.5의 오늘 20, 여기 5월 20일 날, 목요일 날 오전 1시 8분 27초 지진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2015년을 찾아보니까, 2015년 12월 5일 날 오전 7시 5분에 진원 깊이 35km였습니다. 사우스 이스트 인디안 리즈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5년도의 상황과 현재 2021년 5월 20일 목요일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당시의 지진을 보시면은 지금 브라질에도 7.6이 있었죠. 11월 25일 페루 그다음에 항상 제가 아프가니스탄 네, 뭐 이거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제가 개인적인 연구가 정리가 된 말씀드리겠습니다. 7.5 그다음 바누아투 7.1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칠레입니다. 칠레 이 앞에서 이 당시에 2015년 9월 17일 날 7.0, 그다음에 또이 앞에서 8.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17일 날 2015년도의 지진과 2021년 5월 20일 현 상황에서의 지진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남미의 지진, 특히 칠레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칠레에 살고 계시는 이 교민분들께서는 이 지진에 대해서, 이 강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칠레 지금 8.3인데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재팬도 물론 이 당시에 지진이 여러 번 났지만 현 5월 20일 목요일 현 상황에서 칠레의 이 남미의 이 남미의 지진, 이 아르헨티나라든지 페루 이쪽 칠레 이쪽의 지진, 특히 칠레의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어제 저녁 8시 5분 56초에 윈난 따리조 양비시엔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8km입니다. 그리고 역시 어제 저녁 9시 13분 07초에 같은 지역이죠. 윈난 따리조 양비시엔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였고요. 전원의 깊이는 8km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20일 오전 1시 58분 59초에 역시 윈난 따리조 양비시엔에서 세 번째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2고 전원의 깊이는 11km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 대한민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북 성주군에서 오전 11시 29분 20초에 1.4, 전남 신안군에서 오전 8시 18분 1.5, 전남 목포시에서 오전 7시 33분 34초에 1.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렸듯이 경북 상주, 문경, 충남 태안, 그 다음에 북한 강원도 회양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